위자드 계열은 지팡이로 원거리 마법 전투를 펼치는 원소 속성 마법사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대체로 넓은 범위나 곳곳에 있는 적들을 한 번에 공격할 수 있어 다수의 적을 쉽게 상대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여러 방향에 있는 몬스터를 처리할 수 있는 역할이 적합하며 마법을 좋아하거나 화려한 전투를 원하시는 분께 추천합니다. 엘리멘탈리스트는 불, 얼음, 땅, 전기 네 가지 속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클래스입니다. 따라서 다양한 속성의 몬스터가 포진되어 있어도 약점 속성에 맞춰 스킬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속성에 대응하기 쉽습니다. 엘리멘탈리스트 마스터리 특성을 통해 원소 증폭이 발동되면 네 가지 속성 중 한 개 속성의 공격 피해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해당 속성의 스킬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엘리멘탈 번 스킬을 보유한 엘리멘탈리스트 펠로우와 동행하면 모든 스킬이 속성 조건에 부합하여 피해량 증가 효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는 공격 스킬의 위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. 파이로맨서는 불 속성 마법만으로 구성된 화염 마법사 클래스입니다. 많은 적이 출몰하는 분열 특이점이나 땅 속성 적이 다수 분포된 필드에서 높은 전투 효율을 보이므로 공격 범위가 넓은 위저드 파이로맨서 펠로우와 동행하면 몰려든 적을 한 번에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다만 광역 공격으로 다수의 적에게 쉽게 위협당할 수 있는 만큼 적을 도발할 수 있는 펠타스타 펠로우와 동행한다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파이로맨서의 스킬 대부분은 적에게 일정 시간 지속 피해를 주는 화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화염 상태에 적에게 추가 피해를 줄 수 있는 엘리멘탈리스트 펠로우와 동행하면 펠로우의 공격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. 크리오맨서는 얼음 속성 마법으로 범위의 적들을 얼리고 피해를 주는 마법사 클래스입니다. 스킬 대부분은 적의 움직임을 봉쇄할 수 있는 빙결을 유발하고 스노우 롤링 스킬의 큰 눈덩이로 적의 이동을 방해하는 제어 수단을 갖고 있으며 서바이벌 스킬, 가드, 비상 냉각 특성 등을 보유하고 있어 캐릭터의 전투 불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보스전이나 PVP 시에는 펠타스타, 무르밀로, 크리오맨서 펠로우와 같이 조합하면 상대의 움직임을 최대한으로 봉쇄하면서 전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여 콘텐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빙결 상태인 적은 전기 속성 공격에 추가 피해를 받으므로 전기 속성 펠로우, 특히 소르샤워턴의 공격 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.